수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68번째입니다. 소금 아닌 방부제 같은 교회. 많은 이들이 종교는 개인의 구원을 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적인 구원이 목표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느님은 개개인을 받아들이지만 그 개개인을 상호간에 아무런 유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중에서도 소외된 죄인을 당신을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나라에서는 가난하다고 멸시받거나 억눌림이 없으며 모두 같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본당 공동체 안에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부터 같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일체의 성사로서의 구실을 다했는가, 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분명히 수적 증가를 모든 면에서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이 사회를 변혁하는 누룩의 구실을 과연 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10여 년전 어느 여성 근로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기경님, 한국 교회는 지금 소금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부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부패에서 보호하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연장시키는 방부제와 같이 교회가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물론 교회의 모든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역시 다른 이익 단체와 같은 생리를 지녀 자기 팽창에만 몰두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회의 구조학을 조장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서 소금의 구실보다 방부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너무나 지나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나는 솔직히 이 말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같은 반성 여하에 따라 우리가 민족사 안에서 누룩과 빛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는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대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충분히 노동자, 농어민 등 불우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고뇌와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 사랑을 심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굶주린 그리스도, 헐벗은 그리스도, 고통의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는 우리 결의와 우리 주변 어디서든 저 무수한 슬픈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되고 그의 피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 시점에서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회가 우리를 규탄할 때 우리는 변명이나 노하기에 앞서 오히려 겸손되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규탄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뜨고 그의 복음으로 복귀하는 계기와 채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를 좀더 가차없이 비판하고 지탄하고 채찍을 들어주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한 대중 속에 있지 않음을, 형제에 살지 않고 있음을 보고
사정없이 힐난해 주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 우리의 태만, 무위, 자만, 세속의 세력과의 타협, 그로 인해 가난한 대중을 외면하는 우리의 비겁, 위선 등 모든 과오를 사회가 고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자진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의 이 같은 비판으로나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 사회 안에서 차지해야 할 위치와 그 자세는 가난과 겸손입니다. 봉사와 사랑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뿐 아니라 남의 십자가도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 나부터 본시 가난하면서 부한 자가 되고 비천하면서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탐내고 부귀의 영화를 부러워합니다. 스스로는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을 이해하고 동정할 줄을 모릅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오히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귀찮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한 역행입니다. 그 길에서의 이탈입니다. 대체로 우리 개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오늘의 사회 속에서 있어야 할 곳에 충분히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확실히 인간 가운데서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 사랑에 살고 희생하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우리들은 개개인으로서나 교회로서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적으로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구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신앙인도 인간과 사회를 비참한 바닥에서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간적 비참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참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나 아닌 너와 함께 고뇌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